안녕하세요. 꽃차 사랑방입니다. 오늘은 캐모마일로 꽃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꽃이 아주 작습니다. 작고요. 이렇게 이거 시방이 굉장히 두툼합니다. 꽃은 작은데 시방이 두툼해서 이게 은근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세척을 하고 하루를 이렇게 물기를 말리면서 꽃을 시들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캐모마일은 유럽에서는 뭐 허브차 하면은 아니 캐모마일 꽃차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향기가 좋고 그리고 또 효능도 참 좋습니다. 온도는 에퍼즘에 놓을 겁니다. 에퍼즘에 놓고 한지를 두 장 깔았습니다. 두 장 깔고요. 이 상태로 첫 떡금은 좀 익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좀 덕금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씩 이렇게 한 20분 정도 지나서요 한지째 그대로 내려줬습니다. 부채로 일단 열기를 빨리 식혀주고요.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한 30분 식힌 후에 다시 똑같이 F점에 놓고 이제 10분 덕금 30분 식힘을 계속 되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분 식히고 다시 올렸습니다. 온도는 예전에 F점에 두겠습니다. 이 상태로 10분을 덮고 30분 식힘을 이제 수분이 거의 다 마를 때까지 되풀이 하겠습니다. 한 번씩 중간중간 이렇게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. 10분 덕금과 30분 식힘을 한 9번에서 10번을 했습니다.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가 하면은 이게 시방이 굉장히 두툼해요. 그 잎은 뭐 바로 여기 다 말랐는데 시방이 여기 수분이 다 마르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. 그리고 한지를 두 장을 깔고 계속 F점으로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고온 덕금 한번 해주겠습니다. 온도 1단에 놓고요. 한 30초만 해주겠습니다. 고온 덕금은 정말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꽃잎이 다 바스라져 버리니까는 살살 조심해서 한 30초만 하겠습니다. 수분 확인하겠습니다. 온도 1단부터 합니다. 바닥에 찡기를 올렸습니다. 찡기 올리고 면포 깔고 꽃 올렸습니다. 온도 1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팬 뚜껑 뜨거우시고요.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으면은 김이 서리면 닦아내고 다시 1분 더 기다리고요. 김이 서리지 않으면은 다시 2단으로 올려서 1분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 서림이 없어서 온도 완전히 내립니다. 내리고요. 팬이 식으면은 다시 온도 F점 올려서 뚜껑 덮은 이 상태로 그대로
잠재우기 3시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잠재우기 다 마치고요. 꽃송이는 한 10송이 정도 넣었습니다. 이거 물은 팔팔 끓는 물로요. 100도씨 팔팔 끓는 물로 우림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붓고 한 2, 3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한 3분만 기다리겠습니다. 네, 한 2, 3분 지났고요. 이 꽃 한 송이 띄웠습니다. 따라 보겠습니다. 여기도 꽃 한 송이 띄웠고요. 색은 참 노란색이 예쁩니다. 네, 한 송이 띄워서 꽃이 피어나는 게 정말 예쁩니다. 지금도 캐모마일 오월부터 한창 피고 있는데요. 이거 한번 채취를 하시면은 꼭 잠을 만들어 보세요. 정말 맛도 좋고 향도 좋지만은 효능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저 도움을 주는 그런 허브차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